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7장은 솔로몬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한 일반적인 제목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 이렇게 말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일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할 때 좋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7장의 맨 끝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사람을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7장 1절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마지막 절까지 갈 때 어떤 면에서는 이 7장 1절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주님 앞에 애통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좋은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음을 우리 잘 아시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을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얻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누누이 제가 말했죠. 구원자의 이름인 거. 또 예수라는 이름 역시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할 자의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누가 나를 보냈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영한 표호라라고 말해요. 영영한 표호라 그래서 이 표호라는 거를 닉네임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본명이 아니라 불려지는 이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영한 표호라는 얘기는 결단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불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자로서 영원히 사람들한테 불려줄 거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주라고 영원히 불려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의 주가 되심으로 불려줄 거라는 걸 말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가서 너의 구원의 주가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누구냐 이거를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거죠.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나타나시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야.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 분 구원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것이 성전인데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룬 것이 성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열두 기초석이 있고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구원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성전에 열두 기초석,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어졌는데 사도의 열두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기초석 위에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누가 가졌느냐? 어린 양의 열두 사도가 가진 것이고 또한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당연히 난 예수의 이름 가졌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자가 갖냐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 이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임하신 그분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서부터 그 이름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짐으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 구원 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는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하는 말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진리만을 선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그 기름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기름부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주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고 이제까지 배웠고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얼만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이름은 예수님이 가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졌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그 이름을 가진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 이름을 가진 자거든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고 그런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관념의 믿음을 갖고 있고 실상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로서 교통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성전 바깥도 아니고 안뜰도 아니고 열심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번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나를 죽이고 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어져서 예수님의 피만 남게 하는 장소인 거예요. 들어갔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번제단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가까이도 아직도 안 가고 몸만 통과하고 번제단에도 못 간 사람도 너무나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번제단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물두멍에 가서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씻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성소 신앙인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해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해요. 좋은 기름. 기름 그러면 성령님 하고 떠오르죠. 좋은 기름. 다시 말하면 성소에 놓는 기름인 거예요. 감람류. 참 감람류. 그런데 이 참 감람류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가진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을 가진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구원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의 몸된 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이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내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한다고 예수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난 정말 죽어야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죽어야겠습니다.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살아있고 아버지,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요?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죽는 날이 나은 날보다 나은 건 죽으면 그 이후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 땅의 고난이 끝나니까 죽는 날이 나는 날보다 낫다고 표현한 거예요. 태어난 자는 태어나서 사는 인생이 이 삶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얘기죠.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죠.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얼마를 살지 모르는 각 사람의 생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더 길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길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장수한다 그랬지만 그 장수한 것이 좋은 날을 보면서 장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7장 끝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한 자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악한 꾀만을 하는 이유. 죄의 악밖에는 찾을 것이 없는 세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날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날이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면 죽는 날이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나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뭔가 잘 산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룰루랄라한 것 같이 살았는데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지는 않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보면 2절에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갖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사람이 죽은 것을 보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죠. 나는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내가 죽을 때 과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사시나요? 내가 이 땅을 끝낼 때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런데 잘 죽었어. 아예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이러면 안 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 주님 안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초상집에 마음을 준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왜? 사람의 끝을 보고 내 끝을 생각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를 생각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열두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때가 언제예요? 잔치집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신났어요. 안식일을 폰만 해도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배고프지도 않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여기 가 저기 가 신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신랑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손님들과 함께 할 때는 금식 안 해요. 근데 35절에 신랑을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혼인 잔치집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잔치집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뭔가 신이 나서 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있어서 신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이 되어지는 잔치집이기를 원해요.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듯이 육체의 것을 쳐서 복종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기를 원치 않아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택하더라는 것이죠. 왜? 바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서 근심, 이 땅에서 고통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잔치집의 길을 원해요. 풍성한 것을 원해요. 잘 나가는 걸 원해요. 기름 부음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마음이 있어서 매일같이 그 죽음을 보는 자가 다시 살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지.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 금식한다는 거. 이 말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알고 뭔가 많이 알아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이 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죽은 삶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가지고 살되 육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져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꾸자꾸 연결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우유밖에 없으니까,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기면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을 38절에 말씀하시고 옛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 포도주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묵은 거에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찢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다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다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해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 있나 이 글만 가지고 딱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슬픔, 마음의 근심, 이거는 금식하는 자세죠. 왜 우리가 금식해요? 애통해요? 왜 애통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않아, 믿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서 했던 금식이 그거잖아요. 육을 벗는 거. 금식은 육체를 쳐서 벗어버리는 거.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거라니 애통하고 애통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무엇을 했겠어요? 회개했죠. 회개. 애통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동시에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믿음 없음, 눈물로 애통했던 것이 마가다락방이었지 주님이 약속하신 거 언제 오나 그러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일 동안 애통하는 날을 정해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애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0일 만에 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계셨죠. 40일 함께 계시고 10일 동안 하고 50일 이게 뭐예요?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다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벗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게 이제까지 유익했던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게 이게 바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을 할 때 얼굴에 근심하는 티를 낸다 그랬죠. 그런데 그 티 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티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금식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영혼을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금식.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일하시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금식.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어둠이 시륵같은 어둠이 죄악이 이 땅을 덮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그 시간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즐거운 때, 고난이 없는 때를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우매자들이 갖는 마음과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가슴 찢고 애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는 아니니까 그럼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겠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끼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령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초상집에 마음이 매일을 나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죽는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그냥 쉽게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쉽게 내가 그냥 받는 것 같이 느끼지만 실상은 쉽지 않죠. 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셔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회개케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막연한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좋은 이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 예수님 우리 신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신령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 신령에 가득하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만 정말 찬양하며 동의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이 땅에 내가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기뻐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주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 성령이 마가복음에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신령에 받기를 원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 다만 우리 성령이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